그래 이제 사양봉지를 넣어주는 건데 지금 사양봉지 이제 겨울 양식이죠. 근데 이 겨울에는 이 가을에는 벌들이 사나워져 가지고 좀 겁이 나네요. 초보자인 저로서는. 그래서 잘 동영상 잘 못 찍고 3일 전에 넣어줬는데 다 먹었네요. 이걸 끊임없이 넣어주랍니다. 쉬지 말고. 그래서 지금은 3-4일 간격으로 넣어주려고 합니다. 4월 10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남았겠네요. 그때까지 안 먹을 때까지 계속 넣어주라는데 그렇게 해봐야죠. 벌이 조용하네요. 저는 개포와 이 프로폴리스 망이 붙어 있습니다. 그게 편리할 줄 알고 샀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. 벌의 개체수가 많아요. 열심히 사용한 보람이 있네요. 이렇게 붕 뜨는 벌이 있으면 무서워요. 전부 속으로 싹 가라앉아야 되는데 벌 하면서 벌을 무서워하다니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